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오늘은 텔즈버와 로고 호라이즌의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리뷰 그리고 넥슨 캐시를 얻는 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굳이 텔즈버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벤트는 금방 끝나니까 넥슨 캐시를 얻어가는 그런 이벤트라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벤트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고 호라이즌의 인사 출석 체크입니다. NPC한테 말만 걸면 되고요. 두 번째, 보스 토벌은 20레벨 이하 몬스터 처치 시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1%씩 게이지가 찹니다. 100%가 되면 보스가 출현하고요. 서버 공유이기 때문에 다른 유저가 사용해도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닌자 수행, 4번 요리 수행, 5번 방어 수행은 미니게임이고요. 네, 6번 마력 수집도 퀘스트 받고 몬스터 처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이세계 단 음식은 NPC한테 말 걸어가지고 음식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 아바타들이 있습니다. 이 아바타들 원하시면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효과의 버프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효과의 버프 아이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란 후라이 덮밥이라고 피격 데미지 30% 감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나 주년 이벤트 때 많이 뿌리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다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뭐 덮밥, 계란 후라이 덮밥 교환하고 원하시는 걸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터 할게요. 자, 여기 클라드로 오면 7호에 나오츠크, 아카츠키, 낭타 이렇게 4명 NPC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NPC를 누르면 되는데 이때부터 퀘스트가 생성됩니다. 자, 첫 번째 로고 호라이즌에게 인사. 네, 보스 토벌, 마력 수집 다 받아주시면 돼요. 방어 수행, 그 다음에 닌자 수행. 퀘스트를 받게 되면 입장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뭐 입장하셔도 되고요. 퀘스트를 다 받고 나중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퀘스트를 다 받고요. 우선 출석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로그 호라이즌의 인사. 자, 출석 체크했으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보스 처치 같은 경우는 아직 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축으로 미루고 닌자 수행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수행 아카츠키 클릭을 해준 다음에 닌자 수행 들어가 볼게요. 맵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 시간 안에 찾아줘. NPC 찾는 것 같아요. 이게 물음표가 있거든요, 맵에. 아니고 미니맵 보면 이 네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케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미니맵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요리 수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리 수행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은데 그냥 연기가 나면 퀵슬롯에 있는 아이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소시지랑 랍스터는 칠리소스, 그 다음에 새우, 생선, 오징어는 버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처음 할 때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F1번이 칠리소스고요. F2번이 버터입니다. 이게 맵을 잘못 만든 게 연기가 잘 안 보여요. 연기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왜 이렇게 밝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자, 그 다음에 방어 수행 한번 해볼게요. 방어 버튼 눌러서 막으세요. 타겟팅이 뜬다고 했거든요. 2번. 이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F1번 사용하면 몇 초 동안 무적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F1번.
이런 식으로 그러기에 걸립니다. 후반부에 좀 클릭할 게 많으니까 후반에 몰아서 F1번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찮을 때 한 번씩 눌러주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수행도 끝났고. 자, 다음에 이제 마력 수집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스토벌. 이거는 퀘스트만 받아놓은 상태로 있으시고요. 단 음식 한번 갈게요. 이 세계의 단 음식.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걸면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아카츠키가 설명을 해요. 이번에는 베리로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베리가 들어간 음식이겠죠? 각 마을마다 이제 그 푸드트럭이 있는데, 자, 푸드트럭은 라이디아가 레몬잼, 클라드가 젤리크림, 나르비크가 베리케이크, 켈티카가 허니베어 구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아카츠키가 원하는 음식을 사러 가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베리케이크니까 나르비크 가서 구매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푸드 상점 가가지고 베리케이크 구입을 해서 주면 될것 같아요. 베리케이크. 됐죠? 이러면 이제 마력 수집이랑 보스 토벌 빼고는 다 클리어를 한 겁니다. 퀘스트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력 수집이랑 보스 토벌을 해야 되는데, 보스 토벌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게이지 보이죠? 이게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력 조각 수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가장 무난한 거는 이제 룬던전 들어가가지고 사냥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빨라요. 물론 뭐 다른 사냥터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속도가 편한 거는, 이제 편한 건 룬던전이라 룬던전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끝났죠? 그리고 이제 클라드로 가서 마력 조각 반납하고, 자, 마력 조각 반납하고요. 자, 이제 필드 보스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제 사냥해가지고 저 게이지 빨리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 뭐 기다리면 다른 분들이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입니다. 뭐 다른 컨텐츠 하다가 100% 되면 와가지고 보스 잡는 방법도 있고. 자, 보스 잡는 거 제외하고는 모두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슨 캐시 얻는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와 함께 넥슨 캐시도 같이 뿌립니다. 저번에 고바야시 메이드래곤 때도 이제 넥슨 캐시를 뿌렸죠. 테일즈버 로그라이즌 넥슨 플레이 이벤트 최대 12,000 플레이 포인트, 12,000 캐시죠. 넥슨 캐시. 총 6개의 퀘스트가 있고요. 일수로 따지면 10일이에요, 10일. 일단 첫 번째로 모든 퀘스트를 한번 완료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출석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 뒤로는 간단하죠. 10일 동안 접속만 하면 12,000 캐시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아마 선착순일 거예요. 이게 무한정으로 뿌리지 않을 겁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네요. 자, 저번 고바야시 때도 좀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이 넥슨 캐시를 뿌렸던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넥슨 캐시 뿌리니까 아마 뭐 찍먹 하러 오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 뭐 한번 넥슨 캐시뿐만 아니라 테일즈버 이왕 들어온 김에 찍먹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뭐 기존 유저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넥슨 캐시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텔지버와 로그호라이즌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였고요.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20주년 전까지 그냥 시간 버리 용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보상 있는 이벤트니까 재밌게 즐기셨으면 합니다.